도배공사 안에서 지저분하죠? 위층은 도배했던 집 샀던 거고. 아 그래 내 차 살 거 아닌데 뭐하러 돈 써? 안 줬어. 도배하려면 그것도 꽤 돈 든다. 100만 원은 넘는다. 난 1층으로 와서 너무 편해. 내가 무릎도 좀 안 좋거든. 병원 다녔니? 그럼 제가 주말아서 등 떠밀어. 다음부터는 그냥 오세요. 뭐 손님 티내려고 사온 줄 아니? 들고 다니려면 엄마 무겁고 넌 바쁘잖아. 슈퍼 배달시키면 돼. 뭐 시원한 거 좀 드릴까요? 아니야 차 타고 와서 안 더워. 예 나 점심 안 먹었다. 수제비 좋아하세요? 좋지. 국물 싱거우면 간장 잘 넣어도 돼요. 딱 맞아. 국물 시원하지? 어쩜 이렇게 팔팔도 얇고 솜씨가 좋아? 뭐든 잘해. 전 작가 안 됐으면 요리사 됐을 거예요. 음식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. 아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갖췄어. 요즘 너 같은 여자 없다. 제 친구들은 많은데요?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내잖니. 맞아. 예, 수제비 할 때는 나 자주 좀 불러줘라. 네. 넌 맡겨놓고 이렇게 다녀도 돼? 우리 디자이너가 아주 잘해. 재치하고. 인복 있다 너. 인복도 있는 거지만 나도 그만큼 하잖아. 난 며칠 외국 갔다 올 때도 직원들 선물 하다못해 지갑이라도 사와. 그러니까 재단사 한 사람은 25년 넘게 있잖아. 부도 났을 때도 안 떠나고. 아유. 난 시댁 식구건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건 일단 나하고 즐겁게 된 사람들한테는 잘하려고 그래. 그럼 그러니까 네가 복 받는 거야. 아이고 그래봐야 화려한 과부? 아유 과부 과부 하지 마. 사실인데 뭐. 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심수정 아리영 드라마 출연하는 거 말이야. 해서 지가 한지 좀 알라고 그래. 언니가 제인유? 너 같으면 비참한 모습 보이고 싶니? 뭐가 비참한 모습이야. 지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. 그런 일 안 겪었으면 태어난 애가 잡혀진 걸리고 잘못되고 그 충격으로 언니 이렇게 돼? 난 어서 좀 알아가지고 피눈물 쏟는 걸 보고 싶구만. 피눈물 쏟겠다. 아령이 다 알아서 하니까 언니는 아무 걱정 말고 좋은 생각만 해. 즐겁고. 아령 담배 안 피우나 봐? 안 피워. 대견해. 내가 다른 작가들 몇 명 봤는데 술들 마시고 담배들 피우고 얼굴이 노랗게 떴더라고. 스트레스는 좀 심해. 그럼 아령은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? 몰라. 나한텐 통 힘든 내색을 안 하니까. 안 보이니 하나뿐인 딸 얼굴 상하는 거라니 밤 남기는 거라니 참 한심한 엄마야. 그냥 옆에서 꿋꿋하게 살아주는 게 딸한텐 최고지. 아휴, 날 우리 엄마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맨날 그 생각해. 이제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아쉽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데 복도 없어 우리 엄마. 그러게 살아계셨으면 네가 얼마나 효도를 했겠니. 난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어서 일찍 과부됐고 자식 복이나 기대해봐야 돼. 어서 며느리 봐. 봐야지. 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 얻어서 재밌게 살고 싶어.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딸보다도 더 애틋하고 소중하다고. 안 그러 언니? 그렇지. 고운정 미운정 들고 딸보다 잘 지내는 고부 사이 얼마나 많은데. 아유 얌전하고 심성 곱고 자식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니까 좀 똑똑하고. 그런 며느리감 없나? 어? 과일 드세요. 어. 아유.